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행시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제17회 전국 해양스포츠재전이 거북섬에서 개최됩니다. 시흥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여성 일자리 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시흥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란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과 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로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에 따라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내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가 적극적인 아동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대표 아동 친화도시로 도약하길 희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전국 해양스포츠재전이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거북섬에서 열립니다. 내년이면 17회째를 맞는 대회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시흥시가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해양 스포츠와 해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열려 매년 다양한 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요트와 카누, 핀수영, 철인 3종 대회 4개 정식 종목과 서핑, 프리다이빙 등 5개 번외 종목, 이외 10개 체험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을 통해 시흥시가 대한민국 해양 레저 스포츠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시흥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 여성의 취업,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이 경기도 여성 일자리 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여성 일자리 기관 평가는 매년 도내 27개소 여성 세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실적, 상용직 취업 실적 등 여성 일자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이런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낸 건데요. 매년 3,000명의 여성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고 취업 후에도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가사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 시흥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정왕역 건너편 시흥 고용센터 5층으로 방문해 맞춤 직업 상담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흥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